대표님 원래 그러면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창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이 멘트가 살아있네요. 그렇게 해박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평가 법인에 있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접해봤던 것 같고요. 예. 작게는 조그마한 땅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는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거대한 이제 큰 오피스 빌딩, 컨설팅도 하고 분석도 그쵸, 하고 예. 또 이제 각종 이제 업무를 하면서 우리 평가사 분들은 많은 정보를 쉽게 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령 예. 이제 실거래가도 우리 좀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라든지 시장에서는 그냥 좀 이제 깜깜이죠. 그렇죠. 예. 네, 깜깜이죠. 네, 깜깜인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 네, 일단 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가 나눠야지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점들이 항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이제 저는 좀 느꼈던 것 같고요. 특이한 어떤 계기로 밸류맵의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감정평가사님도 많이 버시잖아요. 네, 저보다 많이 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정평가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롭테크 예, 네. 이쪽 계통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제가 밸류맵을 첫 번째로 한 사업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첫 번째는 망했어요. 네. 첫 번째로 했던 거는 그래도 약간 부동산이었어요.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클릭 한번 딱 하면 이 건물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되는지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좀 잘 못했고요.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리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걸 만들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자 혹은 뭐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이 원래 저 감정평가하셨었는데 감정평가하셨을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일 궁금한 게 왜 평가사들마다 가격이 다르냐? 평가할 그쵸. 때마다 왜 가격이 다 다르냐? 그쵸.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일몰이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내가 담보 받을 때랑 내가 살 때랑 내가 팔 때랑 뭐 내가 뭐 경매에 들어가거나 뭐 하고 내가 세금을 낼 때나 다 다른 가격을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인데 가령 어떤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권이 망가지면 이걸 팔아서 난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쵸, 예. 지금 당장 이거 팔았을 때요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 이게 담보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서 그죠 은행이 은행 입장에서 그죠 은행 관점에서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항상 은행의 담보 가치는 내가 볼 때는 집 그 이제 건물주 분들이 볼 때는 항상 왜 이렇게 낮게 왜 이렇게 낮죠? 왜 그것밖에 평가가 안 돼라고 네. 이제 바라보시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를 이제 환가에서 현재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이 땅이 인근에 개발 호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다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예. 내가 살려고 하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내가 살려고 하면 항상 비싸죠. 이제 시장의 호가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잘 조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접점을 만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쵸, 거래가 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실거래가. 예, 실제 그쵸. 시장에서 예, 그쵸. 거래가 된 금액. 그쵸. 하지만 우리가 실거래가로 세금은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게 원래 과세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뭐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그쵸. 이제 아니면 나중에 대파실 때 양도세도 하는. 근데 지금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내죠. 그렇죠. 이제 실거래가로 하려고 계속 정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바로 판단하기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전국토가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요. 현재 내가 지금 6월 달인데 6월 달 현재의 가치를 평가해서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 1월 1일 기준으로 그렇죠. 그냥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세금을 내죠. 근데 이 세금을 내는 이 과세 가치는
현재 시가랑은 또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차이가 또. 또 나죠. 건물주들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해서 낮춰줘 이의 신청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또 반대로 이렇게 예. 낮아. 나는 더 내 가치는 더 있는데 예. 내 건물 가치는 더 있는데 더 올려줘라고 예. 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과정이 있죠. 예. 누가 평가를 의뢰하냐? 어떤 상황에서 이 평가를 필요로 하는지에 네. 따라서 다 금액이 왔다 갔다 와 갔다. 아, 그렇죠. 하잖아요.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죠? 입맛에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가 목적에 따라서 하는 네. 거죠. 예, 평가사분들이 고무줄이어가지고 뭐 A 평가사한테 받으면 뭐 100만 원인데 그럼 B 평가사한테 받으면 150만 원이야. 난 B 평가사한테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되거나 이러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외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물론 이제 평가사 분들도 이제 영업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혹은 영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평가사님들은 뭐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외부의 평가를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령 이제 상속증여 혹은 세금 문제로 평가를 받으실 때 당장 내가 필요해서 부당하게 낮게 평가를 받거나 혹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를 확 높이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세금에 다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되고 다 이게 이미 앞뒤로 다 사이 시스템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돈을 아끼고 버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쭉 봐오면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그럼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이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사님들의 업무 중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개선이요? 평가사 생활을 했던 거랑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예. 이제 활동을 하는 때 느끼는 점은 우리 평가사님들이 좀 국민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 네, 그러니까 평가사분들은 이제 평가사 그 업무 영역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들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개발 지구 같은 데 가면 플랜카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죽여라 살려라 이러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오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인데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아까 같이 설명드린 것도 똑같은 부동산도 뭐 고무줄 아니냐 뭐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이제 평가 업계에 좀 주문하고 싶은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평가를 맡겼을 때 받는 결과물이 굉장히 이제 돈값을 한다라는 이제 가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좋아졌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밸류맵을 이제 창업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는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뭐 이렇게 창업은 따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